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5장 22절 말씀은 이상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 때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 민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느바임이라는 곳에 가득하게 모였습니다. 군사가 집결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시대 상황은 블레셋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막강한 군대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백전백승의 군대들입니다. 수많은 이웃 나라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민족은 군대가 미미한 약소 군대입니다.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어른과 어린아이 싸움과 같았습니다. 계단으로 파헤치기입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항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을 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했습니다. 이 전쟁은 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바꿔져버립니다. 하나님과 전쟁에서 이길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 앞에 가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했습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뽕나무 꼭대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걸음 걷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뽕나무 꼭대기에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그때에 뽕나무 꼭대기에 내가 찾아왔을 때 그때에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을 치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변에 수많은 블레셋이 있습니다. 질병의 블레셋, 가난의 블레셋, 불신앙의 블레셋, 우상의 블레셋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 몸을 치고 들어오는 온갖 질병들, 내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신앙의 블레셋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블레셋이 있습니다. 안보의 위협도 하나의 블레셋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속에는 뽕나무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에 보게 되면 다 같은 뽕나무입니다. 더 이상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성경이 기록된 이 뽕나무는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24절에 말씀하시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라고 말씀하는 이 뽕나무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바카입니다. 바카. 이 바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울다, 애통해하다, 통곡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는 나무, 애통해하는 나무, 통곡의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카의 뽕나무는 실제 이 뽕나무는 눈물을 흘리는 나무입니다. 이슬이 맺히듯이 나무가 이슬이 맺힐 때가 있습니다. 마치 눈물방울처럼 이 나무에 눈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맺히는 이 방울방울 맺히는 물방울들은 마치 사람이 눈물 흘리는 그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카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나무입니다. 우는 나무라면 이 나무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역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이 소경의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통, 울다, 눈물, 이 박하, 나무, 사람을 의미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내가 지금 블레셋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산적한 이 무수한 이 블레셋이 가득한 르바인 골짜기에 나를 공격하려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안보의 위협이 민족에 늘 7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오는 공격, 이런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박하의 나무에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오셔서 하실 말씀이,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너를 괴롭히려 하는 블레셋을 내가 치리라 하는, 오늘 이 말씀의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애통해하는 사람, 우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기도를 해도 소극적인 기도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애통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왜 기도가 응답 안 됩니까? 소극적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다 말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기도는 어떤 것인가?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내가 하루 식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기운이 빠집니다. 우리 영적인 호흡은 어떤 것입니까? 이 영의 양식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에너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는 나무, 회개하는 나무, 애통의 나무, 통곡의 이 나무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현장에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박하를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의 창세기 21장 사건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했는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자신의 몸종인 하갈이란 여자를 아브라함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아이를 낳지 못할 줄 알았던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삭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아브라함 남편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사라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 여인에게 주면서 그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15절에 내쫓았습니다. 내쫓긴 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라는 지옥의 사막이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열사의 사막입니다. 이곳에서 한 시간 이상 버텨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5절에 보면 하갈과 어린 아이 이스마엘은 사막 한가운데를 발을 디디고 서 있어 뜨거워서 서 있을 수 없는 이 열사의 사막에서 헤매다가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이 이스마엘을 하갈이 관목 덤불 나무 아래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었다 있습니다. 관목 덤불입니다. 가시나무과입니다. 그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앙상한 줄기밖에 없는 이곳에다가 아이를 두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마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 떨어진 곳,
화살 한바탕이라는 것은 거리가 어느 정도 있냐면 장정에 화살을 당겼을 때 화살촉이 떨어지는 거리가 한바탕 거리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단순하게 이 아이가 관목 덤불 아래 두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 하갈이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진 곳으로 갔다는 이 이야기가 특별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관목 덤불 아래 두고, 두고란 이 말은 쉬보리로 살라크입니다. 살라크란 말은 내던지다, 내버리다, 포기하다. 하갈 여인 입에서 고백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차마 이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숨이 끊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차마 보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진 곳으로 갔다는 게 떨어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떠나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을 정리하면 하갈은 이 이스마엘이 갈증과 목이 타들어가는 이 목마름 때문에 아이가 죽어갈 때에 이제 곧 아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버려버렸습니다. 내던져버렸습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진 곳으로 갔다는 것 이미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쯤 가다가 어쩌면 이 하갈이 자신한 아이가 저대로 죽어가는데 이 어머니 하갈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지만 이 아이가 죽어가는데 어떤 방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다가 떠나가다가 버리고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런 그 자리에 앉아서 먼발치에서 아이를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심히 울었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떠신가요? 내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항상 부모의 마음속에 이 아이가 평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아이가 불행해졌습니다. 아이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 떠나버렸습니다. 아이가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이가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청천벽력 같은 현실이 내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저 아이 불행이 내 불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 아이에게 천사 같은 아이가 왜 죄 없는 저 아이한테 이 고통이 저 아이에게 가 있을까? 지금 하갈이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 가슴은 미워집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6절에 하갈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성경 운이 이 말이 박하입니다. 애통해합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7절을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언제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왜 물어보십니까? 하갈이 울었을 때 하갈이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울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한테 무엇을 남겨주시기 원하십니까? 많은 재물을 남기시면 그 재물은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는 부모님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아이 평생에 또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수많은 겹겹이 쌓여있는 나를 포위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슴 졸이며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같은 이 문제들을 하나님 친히 다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박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할 때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하의 골짜기에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사망이요 고통이며 환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느 곳도 편한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서는 다 메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하의 자리에서 울고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박하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그것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추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안고 들어오는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며 한숨 쉬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실패했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이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위대한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게 되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심히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이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에게 주신 아들이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초대왕 사울왕을 직접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었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을 또 세우고 기름 부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건국 초기의 영웅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기도로 키우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자녀는 절대 탈선하지 않습니다. 불행해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무엘인 훗날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한테 배웠던 것, 늘 어머니의 자화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늘 어머니의 모습은 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이 아들은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유일하게 전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또 소개됩니다. 이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유일한 사람. 성경에서 전 성경은 단 한 사람도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말씀을 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있을까요? 독특한 다윗의 모습을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마다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운명 탓하지 마십시오. 팔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이 박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 운명, 팔자를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꿔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앞에 전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유다의 왕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 종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수명이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히스기야는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되었으니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나철 벽을 향해서 다음 같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 앞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으며 나는 진실하게 주께서 보시기에 행했나이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성령 강조합니다.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의 간절한 통곡 기도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전심을 다했습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너 주변 정리하고 떠날 준비하라고 말씀을 전했던 이 주의 종이 바로 히스기야에게서 돌아서고 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 기도를 듣고 내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박하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너는 생명을 내가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고 데려가실려도가 15년 생명을 연장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바꾸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재앙이 올 때에 눈물로 기도할 때 화가 변화의 복이 됩니다. 완전히 상황을 판도를 바꿔버려서 전화위복으로 만드시는 오늘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시겠습니까?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애통해하며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내 가정의 어려움이 하나님 이것이 내 잘못이었습니다. 회개의 기도, 애통해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반드시 주님 앞에 우는 사람은 웃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사람이 이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는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심장을 찌르는 이 아픔 때문에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한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위대한 제자로 세우시고 바로 역사에 주의 종 가운데 역사의 길이 남는 2000년 역사 속에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심한 통곡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눈물의 세월을 보내십니다. 십자가에서까지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해 하신 우리 주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 어떤 것일까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와서 먼저 전해준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했습니다. 죄 때문에 오셔서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왜 죽으십니까? 온 인류의 죄를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그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저들을 회개시키시고 저들을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은 심한 통곡의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네가 애통해하면서 네가 박하의 자리에서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내가 상황을 바꿔줄 테니 민족의 상황 모든 것을 다 바꿔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곧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